트렌드 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비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업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제약업계 관련된 영향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을 했죠. 제약주의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 관련한 이야기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많이 대구 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사실 치료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면역을 키우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매출을 보면은 최근 이러한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매출이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나온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앞서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는 스스로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스크나 소독제의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요. 이제 휴원스 그룹의 휴원스 메디케어의 경우 살균 소독제 1월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50%가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원스 메디케어 제품들 대부분이 뭐 수술 전 피부 소독 등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일반 사람들의 주문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JW 중해제약도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하던 릴라이온 버콘이라는 살균 소독 티슈의 판매처를 좀 넓혔습니다. 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됐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뭐 공공시설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넓힌 겁니다. 그 덕분에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월에는 500%, 또 2월에는 1000%까지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빨간약으로 유명한 성광제약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사명을 퍼슨으로 바꿨는데요. 소독제 전문 회사입니다. 퍼슨도 개인용 손소독제 제품 5가지 정도가 전년보다 한 5배가량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다양한 회사에서 관련된 이제 뭐 소독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예방용품의 수급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재료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소독제의 주 원료는 에탄올입니다. 이제 에탄올의 경우 단백질을 변성하고 지질을 분해해 유기물들을 죽이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곰팡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습니다. 에탄올을 보유한 회사들도 이번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큰 변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파루의 경우 지난 1월 3일 2,555원 하던 주가가 1월 29일 5,000원대를 돌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창해 에탄올도 1만 1,000원 하던 주가가 2월 들어 1만 4,000원대를 터치를 했고 진로 발효의 경우 시장한때 37,350원까지 오르면서 20일 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탄올 수급량 증가가 회사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하면서 원재료 업체들도 좀 힘을 낸 사례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원재료나 제조하는 부분이나 판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급적인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떨까요? 뭐 당분간 수급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손 소독제의 경우 주 원료가 에탄올인데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에탄올 원재료 공급이 부족해지는 분위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탄올보다 급한 게 이제 펌핑 용기인데 그쵸. 손 소독제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품이 이제 펌핑을 해서 쓰는 형태인데 갑자기 손 소독제의 수급이 몰리면서 이 펌핑 용기도 이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또 문제는 이거를 제조하는 업체 이제 국가가 대부분 중국인데 중국도 수급이 좀 지금 무역으로 좀 어려운 상태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펌핑 용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겠군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소독제를 빼서 쓰려면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 자체를 또 만드는 데는 사실 바로바로 이게 생산이 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또 수급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 소독제 또 개인 용품 이런 개인의 뭔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에 관련된 회사의 실적 매출은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늘어날 것 같은데
반면에 당장의 실적이 좀 걱정되는 제약사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쪽인가요? 이제 코로나19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꼽힙니다. 네. 특히 잠복기가 2주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되고 무증상 감염까지 있다 보니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다수의 병원들이 입구에 중국 방문한 환자는 병원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써붙였지만 이후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하는 사례가 이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광주나 대구 등 각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제약사 영업사원 방문을 금지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각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영업사원의 출입 및 의료진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약사들도 내부적으로 자신의 거래처가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 업무나 재택근무, 뭐 미팅 최소화, 온라인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경우 대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으로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환자들 역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줄면서 2월 매출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이 통상 영업일수가 짧고 구정 명절이 포함되면 제약사 1년 매출 중 최저점을 찍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2월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 명절이 포함돼 있어서 최저점을 찍는 게 당연하지만 이번 달에는 또 더 큰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 때문에 더 실적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약주 이렇게 웃고 있는 기업도 있고 좀 씁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약주 관련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번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제공하고 있는 시젠의 경우에는 네. 지난 18일 장중 한때 26.59%까지 이제 주가가 치솟았고 네. 코로나19의 말라리아와 에볼라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신풍제약도 연일 급등세를 달렸습니다. 특히 신풍제약 우선주의 경우 18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풍제약도 25.42%까지 오르다가 14.94%로 어제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급 덕분에 제약주 전체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제약주의 성격이 당장의 매출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 또 제품화로 자리잡은 효과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자가주사용 렘시마를 선보인 셀트리온의 경우 2월 3일 16만 6,500원 하던 주가가 18일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18만 4,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독일에서 처방이 나왔다는 소식에 시장 반응도 뜨거웠고요. 한미약품도 3일 27만 5천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난 12일에는 30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다수의 제약사들이 임상 결과를 내놓고 기술 수출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GC 녹십자의 헌터라제에 이제 중국 품목허가 신청, 한미약품의 오락솔과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미국 진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미국 임상,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등 긍정적인 이슈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관심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뭐 제약바이오주 워낙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이슈에 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또 이외에도 다른 쪽에 있어서의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그만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경제 시간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